오늘은 뜻깊은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개혁 주일인데 특별히 금년도는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고 이 날이 아주 참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독일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루터는 그 광산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해서 법학을 공부를 하는 도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천둥 벼락을 맞아가지고서 이 옆에 있는 그 같이 가던 친구는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그 벼락을 내릴 때에 이 루터는 기도하기를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셔서 그리하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 안나라는 것은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마리아나 마리아 엄마를 이렇게 찾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 루터는 상당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 금식도 많이 하고 죽지 않을 만큼 밥을 식사를 하면서 금욕, 고생, 그 고특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죄를 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담당 신부가 하는 말이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말라. 뭐 특별한 그 간음죄나 뭐 특별한 죄를 지지 않는 한 번에 몰았다 가서 와라. 너무 자주 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루터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그 불안공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주 참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독일에서부터 로마 성당까지 그 찾아가는 성지까지 찾아가는데 800마일이랍니다. 그걸 800마일을 걸어서 또 갔다 오고 그러니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800마일을 크로사가 또 거기서 800마일을 다시 걸어오기도 하고 이와 같이 고해 성사를 많이 하면서 고행을 하고 또 그 거룩한 그 계단 성단 계단을 무릎을 꿇고서 올라가면서 할 때마다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죄사함에 대한 그 특별한 평안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담당하던 그 수도원 신부가 루터한테 너 신학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권고를 해서 루터는 신학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텐부르크라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또 하고 거기에서 또 나와서 사제가 되어서 그 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성경을 또 가르치는
그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개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이렇게 담당해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로를 쌓고 내 의를 쌓아서 내가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깨닫고서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충만한 그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나 또 교회당에서 그 성경을 강론할 때에 이 진리를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로마의 그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 속죄표를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속죄표를 해서 살서 돈이 그 이 헌금함에 떨어진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들의 그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성경을 그때는 배급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읽을 만한 실력도 못 되고 말이지. 그 성경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하는 때였는데 이 루터는 그래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라틴어 뭐 이런 성경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또 믿고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루터는 이것을 보고 더 참을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설교하던 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내 걸고 누구든지 나와 이렇게 토론을 하자고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구텐부르크의 그 인쇄소가 이렇게 발명이 돼 가지고서 그것이 인쇄가 돼 가지고 95개 조항에 그것이 인쇄가 돼 가지고서 유럽 전역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서 2주 만에 전 그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캐톨릭 교황청의 모든 교리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와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와 같이 95개 조항을 이렇게 내걸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그 원리를 요약을 하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공덕을 자기가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전통과 로마 그 교황의 칙령, 내지는 명령이죠. 칙령이 성경과 똑같이 여김을 받고 어떤 때는 그 교황 칙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했던 시작이고, 그리고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그 강론을 할 때에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때의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된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은 성경에 비추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지 교황이나 신부는 중보자가 아니다.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례를 받아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사도 반드시 그 사제가 주는 떡을 받아 먹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루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 누구든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가 전 유럽에 퍼지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또 프랑스에서는 존 켈빈이,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주동이 되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교황은, 로마 교황은 루터를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자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아주 권력이 세서요. 황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스리고, 어떤 때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이런 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굉장히 실력이 센데, 그래서 이 루터를 파면을 시키고, 황제들도 루터를 또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루터가 그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당신은 죽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의회 그 루터의 로마 그 의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황제가 또 있고, 그래서 루터는 그래도 이렇게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많은 그 황제도 지금이라도 네가 철회하면은 그 구조복의 정황을 철회하면은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은, 루터는 굽히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갔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루터를 모든 법으로부터 추방을 한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정말 어떤 괴한 말을 탄 이 흑기사 같이 생긴 몇 사람이 오더니 이 루터를 납치해 갑니다. 아무도 그건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누구냐면은 루터를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일곱 그 제후들이 있어서 지방 본권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그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호도 납치해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루터는 죽은 줄 알죠. 그래서 납치해 갔는데 높은 손꼭대기에 그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호로 나 그 제후가 있는 성호로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뒀는데 거기서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그 제후들 중에도 그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교황으로부터 지배를 그렇게 많이 받고 세금도 내야 되고 아니냐? 독일에서 왜 그러냐? 뭐 그렇게 해서 많이 그 불평을 가지고 있던데 이 그 프레드릭 3세라고 하는 그 제후가 루터를 납치해 가지고서 보호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베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배 우리가 로마에 갔을 때 거기 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독일어도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게 다 성경을 읽도록 거기서 약 10개월 동안 이렇게 묵으면서 그 독일어도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그 후에 보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 종교 개혁을 동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개신교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캐톨릭에서는 많이 핍박을 했는데 그것이 약 1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 캐톨릭에서는 신교를 박해하는 거지. 그래서 10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100년 동안에 약 5천만이면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중에는 개신교 종교 자유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던 그런 때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많은 그 과거의 희생을 통해서 캐톨릭으로부터 신교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그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기초요. 울등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황이다. 교황의 모든 칙령과 이것에 다 복종해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거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최고의 권위와 기초는 그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조금 이따 사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세 번씩도 모른다고도 부인하고 사람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산돌이라고 하였고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너희들에게 사도들에게 살피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로서 그 누구도 그 그리스도가 그를 믿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기초는 교황이나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단의 성경 그 교회당 성당에 그렇게 보면은 뜰이나 그 안에 뭐 이런 거지 마리아상 이런 것들 각종 또 성인상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형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초라하지 말라. 그 계명,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곳곳에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그 앞에서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 하나님 섬 대신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당시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것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3,0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우상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 금한 것인데 캐드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 아무 생명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것은 아주 큰 죄고 그걸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상 안에다 가둬놓는 그런 죄 하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교황을 신적 대리자로 여겨서 거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 반 사람 이런 것으로 신격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개제도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죽으면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아주 완전히 성결한 사람 그래서 그 성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직접 천국에 갈 수가 있지만은 아직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가서 고행과 이렇게 시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교회와 어떤 친지들의 성도가 많이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단축되고 또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갈 수 있다. 그렇게 공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표가 나온 것입니다. 속죄표가 그 자기 돌아가신 부모가 지금 영역에 있는데 있는 재산 다 받아서 속죄표를 사서 깨 하면은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자기 부모 영혼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옥설은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 직접 가고 마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양편 강조 중에 한편 강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낙원은 천국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연옥에 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금방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에 벌써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최후의 그 운명은 결정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일단 천국에 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직접 갑니다. 연옥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은 또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해서, 신령한 영체도 부활해서 그 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혼이 다시 연합을 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그 연옥설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해성사,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이거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신부에게 사죄의 그 권한이 있다. 그 예수님은 그 사도들의 후계자는 예수님의 후계자 그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의 후계자가 바로 사제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오늘에도 캐톨릭 신부에 가서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 신부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을 읽어주면은 그 사람이 죄사함 받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제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지 뭐 교황이나 신부나 교육자가 가진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날 성직자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육자, 이제 사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캐드릭 교회에서 그 신자들은 행하는 일에 굉장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로를 쌓아야 뭐 이렇게 구원도 받고 그리고 그 성례, 일곱 가지 성례를 받아야만 죄사함 받고 연옥에 가라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행함을 아주 굉장히 좀 철저히 살하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은 뭐 그저 다 용서해 주니까 뭐 행함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도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넣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므로 나는 하나님 것으로 여겨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 더 기쁨으로 하는 교리인데 우리 너무 행실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좀 더 행실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더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이며 특별히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또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참 교리를 믿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리를 잘 파수하고 지키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